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내일의 바다 정보입니다. 보통 설 연휴 전후로 추위가 심했던 기억이 먼저 나는데요. 올해는 강추위 대신 눈과 비에 대비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설날 당일인 토요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제주도는 흐리고 오후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반면 바다는 동해가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동해 중부에 내려진 풍랑주의보는 토요일 오전에 모두 해제되겠지만 남부 해상에서 풍랑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음력 1월 1일인 토요일은 대조기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하늘에서는 금음달을 보실 수 있겠고요. 해수면도 높게 차오르면서 인천의 고고조가 836cm, 목포는 439cm를 보이겠습니다. 전날인 금요일과 마찬가지로 성산포에서는 침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전 중에 물이 차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침수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수온과 파도 정보입니다. 수온은 전날과 비슷하겠습니다. 오전 9시 기준으로 수온이 비교적 낮은 곳은 황해에서 약 5도, 높은 곳은 제주 해상에서 18도를 웃돌겠습니다. 아직 해왕은 다소 겁칩니다. 황해 중부를 제외한 모든 해역에서 1m를 웃도는 파고를 보이겠고, 특히 동해 먼바다로는 3m 이상 높게 일겠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동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파고도 전망돼 물결이 더 거칠 수 있겠습니다. 성모수도의 조류 정보 보겠습니다. 이번 대조기 중 토요일에 물살이 가장 빠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후 3시 41분경에 3.8노트로 최강유속이 나타나겠습니다. 항만해양지수는 부산항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연안 코앞으로는 관심 단계를 보이지만 바로 경계 단계가 근접해 있습니다. 동해 남부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나타나면서 부산항 근처에도 영향이 있겠는데요. 부산항이 위치한 남해 동부 먼바다에는 파도가 3m까지 높게 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입출항은 물론 하역 작업을 하실 때에도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의 바다 정보였습니다.